저는 오늘 자리를 맡은 전직 부회장 김진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신영기 부회장님이 나오셔서 오늘 참석하신 내부들을 소개 올리는 순서를 맡겠습니다. 오미크론 창궐로 현창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신 내분을 후배 올릴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며, 소개 도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이 든 이의 노망이라고 하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임원 대신해서 한문남과 김기원 과장이 참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대한노인의 홍종기의 이영수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남 서석 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신도연 부의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원도의 신영재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홍천군의 박영록 부의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홍천군의 나기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홍천군의 이호열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서성농협 유창수 조합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석 새마을연구 전동화 이사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서성의 번영회 연재영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성기 전 홍천군의회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김범만 청년윤리연구원 부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내년 김떡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두산그룹 안병석 전 이사님 참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성현 이장협의 이선우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고공한점 도현이 참석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동혁 전 서석 전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건강해주세요. 예, 이상 참석하신 분 소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홍천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귀빈들께서 오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또 위원장님들도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회원님들도 오늘 빠짐없이 다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용한 이 회장님과 박흥경 회장님의 이 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모셔서 국민의례 손을 받겠습니다. 그대여 경례. 자랑스러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글을 제창하겠는데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노인 강령,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의 어를 후손에게 계승할 전소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아래 사항을 실천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한다. 1.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경로의 윤리관과 전통적 가족 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힘쓴다. 3. 우리는 청소년을 선도하고 젊은 세대에 봉사하며 정의 구현에 앞장선다. 네,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의회 발전에서 고민 많으신 분들에 대한 공로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공로패를 증정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한 부회장님, 그동안 애말이 쓰시고 오늘까지 일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회장님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서성면 부회장 사영한 귀하께서는 대한노인의 홍천군지의 서성면 부회장으로 노인복지 최일선에서 헌신과 봉사로 홍천군 노인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지역사회의 노인의 위상을 높이셨기에 그동안의 공적을 높이 기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21일 홍천군수 허필홍. 우리 회장님 그 8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박수 한번 더 크게 쳐주시겠어요? 둘, 셋.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본수님의 공로패를 받으실 분들을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통합비리 박흥균 노인회장님, 생고비리 김숙자 노인회장님, 청량일리 조병구 노인회장님, 어른일리 이익룡 노인회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로패 풍암미래경로당 노인회장 박흥균, 귀하께서는 대한노인회 홍천군시의 풍암미래 경로당 노인회장으로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과 봉사로 홍천군 노인복지 발전에 이외에 크게 기여하셨고 지역사회의 노인의 위상을 높이셨기에 그동안의 공적을 높이 기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31일 홍천군수 허필홍 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로패 생복일리 노인회장 김숙자 이하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공로패 청량일리 경로당 노인회장 조병구 이하동문입니다. 공로패 어른연대 경로당 노인회장 이인용 이하대여 갔습니다. 자, 하나 둘 되겠습니다. 이어서 작년도에 홍천군 지에서 각 분야를 그 점검한 결과 최우수상 대상으로 그래서 그 분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상을 우리 본지의 회장님께서 사회장 사영한 본회장님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3점 최우수 서성관 분야 이 분야는 2021년도 주요 업무 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 분야로 선정되어 상장과 표상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24일 대한노인회 홍천본시회장 이형규. 하나 둘 됐습니다. 우리가 최우 수상을 탔습니다. 작년에 평가에서 이건 바로 여기 계신 회장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상을 타게 된 겁니다. 하겠습니다. 이 명장은 군지에서 이영주 지회장님이 우리 사회관 부회장님께 군지의 수석 부회장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정명사령한 직책 홍천군지의 수석 부회장 귀하를 차단법인 대한도인대 홍천군지의 수석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3월 8일 대한노인회 홍천본지회 지회장 이형주.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회장님께서 대한노인회 서성면 분의 부회장 박흥균 회장님께 축하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축하표 대한노인회 서성면부의 부회장 박흥균 이분은 몸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근본 대한노인회 홍천군지의 서성면 부회장으로 당선되시어 분의 위상을 드높이심에 전 회원의 축하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3월 31일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지회장 이형주.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다음은 이형주 지회장님께서 사용한 부회장님께 공로패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서성면 부회장 사영환 귀하께서는 서성면 부회장으로 8년간 재임하시면서 탁월한 지도력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과 노인의 발전에 힘써주신 후에 감사드리며 회원 모두의 정성을 담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3월 31일 대한노인의 홍천군지회 됐습니다. 다음은 우수 경로당 교창이겠습니다. 검사님의 경로당 3자 우수 검사님의 경호당, 이의 경호당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실적 평가에서 우수 경호당으로 선정되었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31일 대한민국의 홍천군지의 지회장 이형주. 네, 하나, 둘. 됐습니다. 네, 다음은 경천군의 청정이 있겠습니다. 홍천군지의 이형주 지회장님께서 서성면 분회의 사무장 황병근 사무장께 교창패를 청정해 보겠습니다. 네, 서성면 사무장 황병근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노인 복지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여하신 공로가 지대하여 이에 표창표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31일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지회장 이형주. 자, 앞에 봐주십시오. 마스크 벗으세요. 사진 찍을 때만 그 대신 숨 쉬지 마세요. 예. 자,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다음은 강기 경무당 회원 회장님들의 그 마음을 모아서 예, 지금 인기가 맞아주신 우리 사 영원 회장님께 공로패를 증정해 올리겠습니다. 공로패 서성면 통합이인 노인회장 박흥균 회합께서는 서성면 통합이인 노인회장으로 2013년 3월 28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재임하시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노인들을 정성껏 모시면서 회원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적을 남기셨으므로 그 뜻을 이 배에 담아 드립니다. 네, 서성면 노인회원 1동. 자, 앞에 봐주세요. 하나, 둘. 됐습니다. 됐어요. 조병구 회장. 홍성군 서성면 생고길리 노인회장 김숙자 내용 먼저와 똑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앞에 봐주시고요. 마스크 좀 잠깐 띄시고 숨만 쉬지 마세요. 네. 하나, 둘. 됐습니다. 공로패 서성면 청량일 리노인회장 조병구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에 봐주세요. 마스크 없이요. 자, 앞에 보세요. 하나, 둘. 됐습니다. 공로패 서성면 어른일 리노인회장 이익용 몇 년간 고생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에 보이세요. 하나, 둘. 됐습니다. 다시요. 네, 각 우리의 그 경무단 회장님들이 사용 공급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 다 또 네, 공로패 서성면 노인 부회장 다영산 부회장께서는 2014년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서성면 노인회 부회장으로서의 재직하시면서 열정과 정성으로 서성면 노인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력을 하셨습니다. 어려움과 보람 속에서도 남기지 반짝이는 서성면 노인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간의 노후를 진심으로 찬양하며 퇴임하시는 아쉬움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3월 31일 대한노인회 서성면 분회 강기 경도단 회장 직독 오늘입니다. 네, 앞에 봐주십시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아, 진짜 이거 8년 동안을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에, 행운의 열쇠를 담아서 이렇게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환영합니다. 아주 좋은 시간을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잠깐 계시고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대만 회장님께 드리는 감사패 존경했겠습니다. 감사패 서성면 노인회 부회장 사영한 회장님께서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서성면 노인회 부회장으로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과 맡음과 직무에 정리하여 서성면 노인회 및 서성면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을 뿐 하였기에 영예로운 이임을 맞아 기회의 공로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의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2년 3월 31일 서성면 본영회 회장 연재영. 고맙습니다. 본영회가 우리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뭐 형제나 다름없죠. 뭐. 정말 고맙습니다. 네, 뭐 좋아요.
가서야지. 네. 자, 그 대신 숨 쉬지 마요. 자, 앞에 봐주세요. 예. 하나, 둘. 예, 됐습니다. 다음은 소선 농협에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유창석 조합장님이 나오셔서 이 기본 물품을 전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어제 우리 조합장님이 차로 다 추적으로 한 차씩 오셨어요. 물품을. 이 마스크도 수백, 수천 개. 뭐, 안마기서부터 노인들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까지. 뭐, 하여간 주방기구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이 한 차로 와서 직원이 다섯 명이 와서 지금 창고에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회장님들은 간식 쪽에 다 찾아가지고 왔어요. 정말 조합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잠깐 자리에 계시면 꽃다발 증정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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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꽃다발로 많이 축하해 주셔서 드리고요. 자, 마스크 내리고요. 사진 찍히는 동안에 손만 참으면 됩니다. 자, 앞에 봐주세요. 자, 하나, 둘. 됐습니다. 사무장님의 그동안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장님이 성소면 저기 분해를 엄청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상을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앞에 와주세요. 앞에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우리 황 사무장님이 저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동무하려는데 우리 면에서 면장님이 또 해주셔가지고 금년 안에 또 하시게 됐어요. 둘이 다 같이 나가면 안 되니까 한 분은 남고 저만 나가야 돼요. 노인에게 분해비 이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성노인에서 제가 8년 동안 모시고 있던 김입니다. 오늘 세대는 부인이시는 우리 박은규 대장님께 길을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부대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을 놓고 박은규 사진 한번 찍으시겠습니까? 뭐? 사진. 그러니까 같이 잡고 찍으세요. 예, 마스크 벗으라 그래. 자, 앞에 가십시오. 하나, 둘. 됐습니다. 이 마시는 사용한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7년 전에 이 자리에서 퇴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퇴임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들 덕분에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 퇴임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서성면 노인의 여러분,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신 서성면 내 기관 주회장님과 사회단체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회장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위임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는 것은 서성노인회 회원님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도와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덕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기원 과장님, 김정남 위원장님, 군지의 이영규 회장님, 전동화 마을본부 이사장님, 전 연재영 본회장님, 이선무 이장 조부회장님 그래서 아프신데도 참석을 해주셨고 또 우리 소속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 소속의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모두 참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저와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고광암 전 도의원님, 김동혁 전 부학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성동인회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때는 기관장님들의 돌신 양면 지원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그리고 위원사무소 직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8년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떠나가면서 그 신세를 두고두고 갚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속농협의 적극적인 지원에 그 신세를 정말 나가서도 갚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창순 좋았다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마스크가 없으면 조합장님이 갖다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들입니다. 존경하는 노인회원님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더니 연임을 포함한 지난 8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환경공사, 체육대회 등 우리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20대 청년 시절부터 사회체육연합 회장을 시작으로 재건중학교 설립, 농촌지도자, 지방의원 등 사회활동을 해왔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고 많은 분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주변에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 이번 노인회장이 최고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오늘 퇴임하지만 앞으로도 일반 회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후임 회장님, 회장님으로 취임하시는 박은균 회장님께서는 인품은 물론이거니와 경로당 회장 활동을 하시며 많은 업적을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우리 소상 노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퇴임하지만 그동안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을 깊이 간직하고 서성노인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년 동안 함께해 주신 노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관장님과 사회단체장님들, 회장님들 행복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그동안에 저를 도와주신 기관장님들, 특히 우리 소속사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새로이 취임하시는 박흥균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봉사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서성면 노인의 분회장 이취임식을 시계 참석하셔 주신 홍천군 노인의 이형주 지회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 다음에 경도부장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홍천군의 행복나눔 과장 김기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본의원 여러분들이 오셨고 도의원께서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원로이신 오광환 부회장님과 전 부회장님과 김동혁 전 부회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노인회의 등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사용한 부회장님께서 하시던 일을 잘 수행하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인 여러분, 이 자리에 서는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나라가 선진화될수록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갑니다. 우리나라 역시 초고령화 시대를 접어들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고 건강한 노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들의 복지 문제와 지위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회장으로서의 노인들의 활기차고 명랑하게 사회활동을 하시도록 힘쓰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계기가 열정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연륜과 경험이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소통하며 즐겁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강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생활화해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수님의 축사를 김기원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대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행복 나눔 과장 김기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자리에는 도사님께서 좀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드리겠지만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부득불 대신 인사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동네의 선배님들과 또 여러 어르신을 한 자리에서 좀 뵙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저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서영환 기장님께서 8년을 부회장님 역할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노인 업무를 좀 오래 보면서 그동안의 능력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지역에 1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시설이 많이 바뀌었죠.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어르신들께서 좀 편안하게 역활동하시라고 시설 개선, 현대화 작업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개 읍면이 있는데 10개 읍면에 어느 지역보다도 아마 소속 지역에 노인 일자리가 많을 겁니다. 어르신들한테도 노인 일자리를 연결을 하셔서 노후에 또 소득 보장을 해서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또 그런 기회를 좀 마련을 해주셨고 또 지역의 큰 어른으로서 우리 군과 또 면사무소 이런 행정의 가교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건강하시게 이렇게 잘 생활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새로 취임하시는 박흥준 리더님은 개인적으로 친구 아버님이시죠.
그 제가 이제 노인 개장하면서 같이 우리 그 풍화미리 경로당 또 같이 좀 신축을 하고 그러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생님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또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풍암 1위 노인회장을 9년을 하셨어요. 9년을 하시고 어떤 인색을 맡으셔서 분회장으로 또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 우리 전임 회장님의 어떤 그런 훌륭한 업적을 잘 이어받아서 지역의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과 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밖에 좀 건강 조심하시고 이렇게 철 바뀌는 철에 좀 더욱더 좀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면서 또 다른 또 기회에 우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천군 지회 이영주 지회장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고향에 와보니까 역시 내 고향이 참 고맙습니다. 오늘 그 우리 사영한 회장님 임직을 하시고 또 박준근 신임 부회장님이 취임을 하는데 이 취임식이 이렇게 번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우선 관내 기관장님들이 100% 다 오셨어요. 도의원님들, 문의원님들, 위원장님, 뭐 각 단체장님들 다 모시고 이 화환도 지금 엄청나게 이제 많이 들어왔고 또 특히 이 축시, 이 한으로 써있는 축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 그 대통령이 시작하는데도 이런 걸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그 축시가 이제 있고 이렇게 참 그 우리 사영환 회장님이 많이 공헌하셨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8년간 참 많이 일을 하셨고 또 노인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그 해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홍천군 노인의 수석부회장님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저희 홍천군 관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홍천군에서 최우수 군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보다도 특별히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깜짝 놀래요. 지난번에 이제 감사를 하러 들어왔을 때 이게 무슨 감사원들이 왔을 때보다도 더 준비가 잘 돼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회장을 하면서 서서히 잘하지만 사랑함을 못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 자꾸 서서 사람이니까 서서 편든다 이래서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못 드렸거든요. 좀 막상 와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랬어. 어디가 잘하느냐? 직원들이 널 뽑아봐라. 서서히 친구다. 그럼 난 직원들 말을 듣고 드리겠다. 그래서 드리는데 참 잘하고 계시고 훈화 합이 잘 되고 우리 또 회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 어르신들이 공경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일을 잘 해가시기 때문에 제가 항시 서울서울대에는 참 많이 배울 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부임하시는 우리 박홍근 회장님은 참 9년간이라고 그러네요. 8년 6월 하더니 9년간 품안이 너무나 잘 운영을 하셔서 그 상도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운영을 해주셨다 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박대장님은 더 잘 좀 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예, 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아,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를 10위권 이내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뭐가 잘못돼 들어가는지 경로 혁신 사상이 다 없어지는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1등이요. 또 자살률이 1등이야. 아, 이거는 크게 뭐 잘못돼 가고 있어요. 동방예의지 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군수님을 대행해서 우리 과장님도 오시고 의원님, 도의원님 뭐 많은 기관 당선인이 계시는데 이거는 좀 생각을 다시 해서 우리 노인들을 좀 공경하는 자세, 경로 효친 자세 이런 좀 바꿔주셔야 되겠다. 지금 부탁을 올립니다. 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뭐 시간이 없어서 잘하는 것 같은 것이고 우선 요 두 가지를 좀 해결해서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좀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여기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맙고 서성민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도현 도현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서성면 어르신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여기 한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뵈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대한노인의 서석 군회장 이춤식을 축하해주기에 참석하신 우리 이영주 제장을 비롯한 기원나 제장님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8년 동안 정말 서성면 어르신들의 처우의 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다가 임하시는 우리 사용한 군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취임하시는 박형준 부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께 잊지 않고 계속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석 부회장 20일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남 서성위원장님의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여기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폐쇄가 돼서 제가 마을 경로당을 방문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우리 회장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두 분의 이 취임식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사용한 회장이 8년간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서성면 노인회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새롭게 취임하시는 박형균 회장님 취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서성면 노인회 활기차고 역동적인 노인회가 되도록 많이 잘 이끌어주시고 저도 또 열심히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영록 흥청군 의회 부회장님 축사를 읽겠습니다. 흥청군 의회 부회장 박영록 의원입니다. 우리 사영한 회장님 저 어릴 적 코어 필링 시절에 그 시절부터 회장님으로 기억됩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셨다, 봉사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용한 회장님의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 앞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드리고 영원히 정경받는 지역의 어르신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해서 서성면 노인회분의 12대 분회장 이치우식을 함께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어르신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서성면 노인회를 훌륭히 이끌어오신 11대 사영환 분회장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 속에 서성면 노인회를 활기차게 이끌어 가실 제12대 박흥균 회장님께 힘찬 응원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은 모두 어르신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입니다. 항상 그 감사함을 간직하며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실 수 있도록 우리 군의에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더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올 한 해도 서성면 노인회의 번영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홍천군 의회 나기호 의원님 축사 말씀이 계십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대하게 또 우리 서성면 노인의 분회의 이취임식이 아주 화행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1대 우리 사영환 회장님께서 8년 동안 우리 서성면 어르신들의 번익과 또 복지를 위해서 엄청난 달려줄을 남기셨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온 일생을 다 바치신 그런 어른이시기에 더 존경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 서영환 회장님께서 남기신 그런 그 발자취들은 우리 지역의 문화 또 역사가 돼서 전통이 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새로운 각오로 우리 서성면 분회를 이끌어 가실 박흥균 회장님은 그동안 경무당 회장님을 하시면서도 엄청난 그 실적을 내고 계시고 또 많은 그 마을 발전을 이끌어 내고 오셨습니다. 특히 풍화밀이 경무당은 마을 주민의 혼연일체가 돼서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또 그게 실적과 또 이 결과를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4년 전에 서석을 두 배로 키워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결과적으로 또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박영록 우리 부회장님과 함께 또 새로 취임하시는 또 박흥균 부회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앞날에 무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에도 축하의 말씀을 해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상으로 이제 축하의 말씀은 끝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봉한 전 도의원님께서 축신을 써오셨습니다. 앞에 지금 걸려있는데 축신 남송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임하시는 사용한 부회장님, 취임하시는 박흥근 부회장님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이 두 분의 공로가 우리 서석 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지마나 이 한시를 이걸 한 소식 지어서 여러분들 앞에 좀 공개할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시를 해석을 하고 낭송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낭송하실 분 있으면 같이 나와서 낭송하시면 좋습니다. 있으시면 나와서 같이 낭송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 사용한 이 하도 공이 많아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사용한 회장님의 공로를 말씀드리려면, 제가 강원도 향교재단 이사장을 찍에 제가 강원도 18개 시군을 다 댕겨요. 그럼 저 시군에서 그 유대회장 전교들 이런 데 취임식에 가면, 아, 홍천에 사용하니 그건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 우리 뭐 이웃에 산다. 아유, 그 양반 활동력이 참 많고 참 지역에 많은 아주 도움이 우리 강원도에 있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내 남이 흐뭇하고 좋은지. 그래서 항상 사용한 회장님 공로가 이 강원도 일대에 전파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 한시나 등은 이건 사회원 회장님은 이게 이임시 이임축시고 또 새로 박흥근 회장님은 취임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되었으니 뭐 조금 뭐 미숙한 점이 있어도 많이 좀 양해를 해주소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를 낭송을 하겠습니다. 이 낭송을 먼저 해석을 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정 사용한 노인회 서석 분회장 퇴임 축시 제목입니다. 소정이 사회장님의 아후예요. 여러분들 아후가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드시 아후는 지어야 됩니다. 이 아후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회장님 사주를 내보니까 오행에 나무하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하고 물에 있는 글자를 이 소주 소자는 이게 나무 소자고 정자는 물말고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전 사회장님 아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소정회장 퇴임연료 사회장님의 사회회장님의 퇴임을 맞이해서 이건 마지정자네요. 소정회장 사회장님의 퇴임을 맞이해서 차일 살인 환송명이요. 오늘 살인 여러분들이 화려가 칭칭한 게 밝고 밝고요. 발전 농가는 선도진이요. 농가회가 발전하려 선도적으로 추진했어. 또 농촌 부흥은 불생진자 농촌에 부흥시키는 것을 정을 이기지 못해. 이기지 못해. 의원 군정은 공로 자기요. 홍천 의회의 부의장님을 지내서 부의장님을 질 때 그 군정을 그 노고가 자자하게 흘러가. 비처 주민은 안정청이요. 이 시골의 주민들을 청성껏 안정시켜서 노장 흔치는 인봉청이요. 늙은 이를 뭘 아주 힘껏 내가 몸을 바쳐서 봉사에 임했더라. 여생 역시 영승형이로 남은 세상에 역시 길이 길이 이어서 형통하리라 하는 것을 지었습니다. 용자 박흥근 회장님을
호당이라고 하셨어요. 박 회장님 사주를 내보니까 물과 금이 없어, 오행에. 그래서 호당은 이 큰 호자도 부르고 넓은 호자도 불러요. 이 방자는 물맑을 당, 물맑이다. 그래서 호당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호당을 아홉을 쳤습니다. 박은근 노인의 소속편에서 축시 제목입니다. 호당이, 박은근 호당의 회장님의 취임을 맞이했어. 오늘 취임을 맞이했어. 경축 살인은 축하명이요. 경축하는 모든 우리 살인들은 축하하는 것이 밝았도다. 초세 겸허 지승성이요. 모든 행동 초세가 겸허히 이 성인의 승품을 가졌더라. 대인의 행동, 판신들의 대인의 행하는 게 좋다고 나쁜 것은 정부지 다 헤쳐버리고, 이룬 무천 시선경이요. 이룬은 옳은, 옳은 상각을 힘껏 베풀어 어질게, 덕을 어질게 베풀었더라. 개왕 계례 등이 형력해, 가고 오는 것은 아름, 이름이 아름답게 울렸더라. 노령 운영의 연화 동요 노석에 노인들 자리 운영한 것이 활동하게 연했더라. 고령 경전은 대환연이야. 나이 많은 사람 노인네들을 크게 환성하더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좋은 양식을 쓰셔서 정전자 이런 유치원성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안 위원님께서 이렇게 귀한 한식을 쓰셔가지고 축하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로 뜻깊은 그런 이 진식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자평을 해봅니다. 여태만에 오늘 참석하셔서 이렇게 자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화원과 화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 여기 참석지 못한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광고 드릴 것은 오늘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중식이 응골 가든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중식 드시고 좋은 담소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영환 회장님 위임하시고 박흥균 회장님 취임하시는 이 취임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